전부 상을 받는데 지도자상은 저만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유독 축구에서 지도자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전부 다 해줘서 이 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아시안 게임 일정이 잠시만요. 네, 아시안 게임 일정이 워낙 좀 그 만만치 않은 일정이었지 않습니까? 경기 스케줄도 그랬고요.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선수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사실 축구로서는 그러한 일정을 할 수 없는데 아시안 게임 특성상 그런 일정이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가기 전까지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우리가 시합에 나갔고요. 사실 손흥민 선수, 황의조 선수, 조현우 선수는 진짜 선배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또 그 밑에 선수들은 또 그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열심히 잘 따라줬어요. 또 금메달을 따서 그 선수들이 만족하지 말고 사실 대표 선수도 많이 됐거든요. 나상호 선수, 황인범 선수, 김민재 선수 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나태하지 말고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.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